그 시각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부를 잊지 않고 운동을 하러 마당에 나오셨다. 아, 아버지, 하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 운동 아니다. 인사하고 운동.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내가? 네. 주로 일단 눈에 좋아요. 해가 반들 났으면 해가 없게. 네. 춥다. 안 그러면 안 추운데. 해가 나면 안 추워.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자 곧바로 한기가 드시는 모양. 아닌다. 해가 안 났니까. 해가. 네. 해가 났으면 따신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온이 뚝 떨어지자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분주한 부부. 아궁이로 바꾼 덕에 연료비는 아끼지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간다. 네, 시어머님 댁도 나무 떼세요? 아니요. 어머니 집에는 기름 볼라. 예, 기름 볼라고 저희 집만 이래 불대요. 추우면 여름에도 기름 볼라 자고 돌린다고 어머니는. 어머님은요? 어. 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하여튼 무조건 뭐 뜨뜻해야 돼. 어머님 집에 기름 많이 띄겨. 내가 보니까 위에서 두번이라 하더라. 저번에 였는데, 였는지 며칠 안 되는데. 이곳이 좀 심하게 뜨지. 이제는 겨울에 기름만 돌려야 될 뿐. 추우니까 떼야지. 또 남한 사람 안 떼면 돼요. 떼야지. 시어머니가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최놈이 씨는 겨울이 가장 두렵다. 그런데 많이 덥고 자요. 아끼지 말고. 시어머니 집에 오자마자 전기장판과 보일러부터 점검하는 최놈이 씨.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 오늘 춥더라. 오늘 되게 춥지요.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 밑에 뜨뜻하다. 하나리 아버지. 밤에도 이거 저 뭐 목탈이 하니까요. 아니. 밤에는. 안 그래. 골만 싸대. 골어? 골이 아파가 싸고. 이렇게? 싸. 야. 이렇게? 응. 그래서 아대가 여자. 이러면 이제 옛날에 나무 꿈 같아. 우리 엄마 이래 짜매놈. 나무 할지에서 이래 짓 안 하네. 이리 봐. 이래 짜매놈이 더 이쁘네. 이쁘는 게 뭐 이쁘나? 늙은 게 이쁘면. 뭐 늙었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도 안 늙었는데. 와야. 연세 요랑 하면 하나도 안 늙었지요. 무서워. 열산 남은 나이고. 무서워. 팔도 이렇게 굵고. 미늘보섯비 쩍 말려가 이렇지. 미늘은 자꾸 일해 먹이고 자꾸 그러지요. 네? 일해 먹이고 그러지. 일해 먹으면 약해져. 약해져요? 뭐 어머니는 그 전에 젊었을 때도 일할 때도 건강하더만. 내 사생 일하도 뭐 일할 때는 정작 그때 시절에는 펄펄 나라. 맞아. 어머니 펄펄 나라. 재료 넣고 덜 넣고 저 남산 넘으로 두고 씹은 대기. 모신 구고. 모신 구고 못 나무 해가 머리에 이거 오고. 못 줄 대고. 맞아. 소리하고. 응. 그래도 이제는 그 소리도. 다 잊어버렸니까. 잊어버리면 다. 아니 내가 하거든 안주. 우리 시어머니 안주 더 하시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술비상 긋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양재 물건네. 그래들 안 해도 아재요. 응? 잘하시네. 아재 그래들 안 해도 자 이제 이미 한마디 해봐. 저게 뭐노 그전에 저기 어머니한테 배운 소리 할까요? 야, 하소. 근데 그걸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 한 오래됐는데. 그걸 봐라. 곡기가 있는 소리는 안 잊어버려.
우리 하소 식니다. 식니다. 진주덕산 을거신도에 찹쌀감주가 청감주라. 빛을 보니 단감주요, 맛을 보니 청감주라. 딸을 길려서 날 주신 장모님, 이 술 한 잔 만들어보소. 들어는 술은 혼자네가 마시고 내 딸 하나만 사랑하게. 어떠샤? 맞지요, 어머요? 그래, 안 잊어버렸지요? 글쎄. 야. 젊었을 때도요. 오래전에 가르쳐준 노래를 잊지 않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마냥 기특한데, 구성진 노래 소리마저 시어머니와 닮은 며느리. 누가 이 두 사람을 고부간이라고 믿겠는가? 밥 갖다 주고 와가지고 또 갖다 주고 와가지고 저녁에 한 9시 되면 혹시나 또 저 보일러 같은 거에서 또 탈날까 봐 혼자 저녁에 갔다 와. 나는 딸 앞에 잘 못 가고 잘해. 하여튼 엄마인데 잘하니까 대통령 상도 타고. 잘 안 하면 상도 안 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살짝 상기된 표정으로 곱게 화장을 하는 최노미 씨. 오늘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어디 가세요? 오늘요? 네. 오늘 우리 아저씨가 죽변 대게 사준다네. 사준다 할 때 따라가서 먹어야지. 기분 좋으신가 봐. 좋지요.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가는데. 무리가 있어야 뭐 스타일이 있어. 너시나기도 무리 없어 파이스. 가발 한 개 샀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신발까지 챙겨주는 남편. 오늘은 서비스가 만점이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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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쩔룩쩔룩한다. 저렇게 저 해도 춤춘다. 1등이지. 춤이야 잘 추더라면. 1등 아니면 2등이야. 춤춘대. 춤춘대나? 뭐 2등 해야 1등 해야지. 응? 뭐든지 1등 해야지. 매일 흙먼지 뒤집어 쓴 모습만 보다가 깔끔히 차려입고 길을 나서니 처녀 총각대처럼 설레기까지 한다. 해가 나고 좋은데 오늘 해가 안 나네. 해나 물에 들어가려고.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온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눈이 부시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거 구경할 줄 모르겠네. 생명력 넘치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서 부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인 대게는 통 보이질 않는다. 요새 개가 안 나기 때문에 없네. 지네 같은 게 노름 있는데. 개는 12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또 와 찍어야 돼. 입맛을 잃은 아내를 위해 큰맘 먹고 나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대게 대신 회라도 배불리 먹일 작정이다.
머리 가는데 시험 나잖아. 그래. 이거도. 내가 케이크랑 연다오를. 아. 그건 내가.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뭐야 다진다고. 내가 찍어줄 때 막 보라고. 떠줘요. 어, 오늘 배 터지겠네 정말. 먹으러 왔지. 아, 맛있어. 나는 기분 좋고 나쁘고 없어. 맨날 한 그래. 스타일이가 아주 좋고 뭐 아주 나쁘고 그것도 없고. 받아 낼다 보고 뭐 아저씨 회사 준 거 먹으니까 맛있네. 경상도 뭐 무슨 맛은 원래 뚝뚝하다고 뭐. 소문 나시겠네 서울에도. 이제 자주 데려 나와요. 예? 회를 잡사. 아내는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려는 남편의 넓고 깊은 속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즐겁기만 한 부부의 데이트. 그런데 이곳에서도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 첫째는 아프지 말아야 돼. 이 민을 또 옳지 않는 게가 뭐 어머니 편찮으면 어떡해요.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건강하게만 살면 나 좋겠어. 그다 더 덮을 게 없어서. 자기도 건강하려면 뭐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잖아요. 먹다 말다. 아프다 하면 나는 막 승리길 나야 돼. 사귀듯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의 어설픈 사랑 고백. 아내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다. 멀어지는데 멀어지면 안 되지.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오, 예. 아이고 잘하네. 출발. 시어머니 집에 감을 따러 가는 길. 그런데 사다리를 두고 투닥투닥 사랑 싸움을 한다. 다리 아픈데 그래도 내가 들어주면 편하지. 나 혼자 들어갈 힘이 있어 그래도. 인정도 없어. 혼자 들어가고. 그 나 혼자 들어가고. 또. 그 들어가는 건 또 밤에 또 이파리야. 나. 그렇게 나는 어설프게 안 들고 가길랑 여래가 들고 가면 얼마나 간편해. 그래, 또 어깨 아파도 또 병원 가자 소리 하지 마라. 자, 이거 들면 들게, 이거 개그인데 그거보다. 자기 혼자 들고 간다고 자랑해. 나도 들 수 있다. 하면 된다. 만약 아프다 소리 그러지 마. 이건 허리 아프다. 이쁜 거. 이건 이거리 과가 중고 안주신 도세. 감따는 즐거움을 함께 하고파 최노미 씨가 시어머니를 마당으로 모시고 나온다. 이쪽 발. 됐어. 어머 손 뜨시도 뜨시네. 때마침 나무 위에서 커다란 감이 내려온다. 아이고, 어머니 좋아하시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잘 익은 홍시다. 어머니야. 감 홍시. 땅땅게 감 홍시다. 깨굴래. 기분 좋아요? 허허야. 이 감이가 마이크라 하고. 야. 마포 좀 좀 한마디 부를게요. 야. 밤 깊은 마포정쯤 깔곳 없는 밤 전차
비에 젖어넌. 애교 가득한 노래로 90살 노모를 즐겁게 해주는 63살 며느리. 웃다야.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고부간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다. 며느리 이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으니도 야 아들네도 그지 머리 백발이 되도록 그지 오래오래 살고 그래 좋지. 어지가 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야, 언니 잘하네. 며느리의 노래가 끝나자 시어머니의 답가가 이어진다. 심심해요 심심 노래나 불러주자. 90살 노모와 똑 닮은 미소를 짓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 사이는 보이진 않아도 가장 튼튼한 줄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다.